에이, 거짓말 딸한테. 아내가 하는 걸 지켜보기만 할 땐 별것도 아닌 것 같던 일들도 막상 직접 하려니 보통 일이 그렇지. 아니다. 아따, 기저귀만 갈기가 어렵고 힘드네. 아이고, 가만히 있더라. 아이고, 내가 잘 못한 게 같다. 간다! 아, 간다, 간다! 어, 간다! 아쿠리온을 둘러매고 나가는 간다, 그래. 영찬 씨. 덮쳐봐. 음악이라도 좀 연주해주면 재밌어 할까 했는데 현준이 마음엔 영 별론가 보다. 시끄러워. 아침에는 만나이 들어가면서. 오, 그래. 오, 그래. 결국엔 현준이의 울음불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네, 코딱으로 가자, 코딱으로 가자. 코딱으로 가자, 코딱으로 가자. 잠시 뒤. 서둘러 외출해서 돌아온 윤자 씨. 아가! 현준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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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현준아! 현준이의 울음소리에 집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니 현준이가 보행기에 앉은 채 혼자 울고 있다. 아빠는? 아빠도 어때? 어? 어, 시상해. 울었냐? 어, 아빠는? 아빠 어디 갔냐? 어? 아니, 뭐야! 애기가 울고 있고만 자고 있고! 응? 응. 애기가 울고 있잖아! 어, 뭐, 어딨나? 어제? 아이고. 어. 아, 나 금방 애기는 자고. 울거나 말거나 자, 혼자 잔다잉! 아, 나 금방 잠들었어. 아유. 잘났어, 진짜. 콧물 눈물 다 짜갖고 얼굴이 그냥 뭐야, 이게? 아이고. 내 새끼. 세상에 막. 코를 번번을 해놨네, 애기를. 피곤해서 잠깐 눕는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었었던 모양이다. 그날 오후 농사지을 밭을 가느라 분주한 윤자 씨. 애타게 부르며 다가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경운기 소리에 묻혀 들리질 않는데. 밭에 담당하고. 아씨, 한참 내려놔. 얼른. 아씨, 한참. 얼른, 얼른. 나 갔다 올 수가 있어. 얼른. 당겨, 나. 당겨, 줘, 얼른. 아이, 잔소리 말고, 얼른 줘. 아이고, 씨. 진짜 이 서운해. 뭐? 아, 내가 갔다 온다는데, 얘 자네가 그랬어. 아이.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나 오늘 갔다 오면 되지. 그, 오늘 돈 다 갈란가? 가서 그만. 왜? 아이, 잔소리 말어. 어디 가냐고? 아, 말할 것도 없다 해도 그렇다네. 한사발 주문했지요? 약도 나눠 먹었냐? 늘 것 같으면 감기약도 나눠 먹었냐? 이따가 대나무 갈치 좀 더 살까? 조금만 더 오잖아.